반갑습니다. 정한 스님을 제가 알게 된 거는 2년 전이었는데요. 그 전부터도 정한 스님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었습니다. 제가 그 한국 전통 건축을 하면서 또그 한국에서 불교 사원들을 많이 설계하면서 그 부처님 앞에 그 좋은 건축물을 지어 드리는 거는 제 기쁨이고 아름다움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 전황 스님께서 그 헝가리에 불교 사찰을 짓는데 그 좋은 설계를 원하는데 해줄 사람이 좀 찾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아 그러면 제가 거기에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기꺼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뒤로 만나게 되었습니다. 전황 스님의 부탁을 듣고 그 설계는 전황 스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면을 주시길래 거기에 맞게 제가 한국 건축의 그 구조에 맞는 설계를 해드렸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그 헝가리의 또 건축사께서 그 헝가리 건축의 법에 맞고 또 여기에 적당한 그 재료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지을까 저게 많이 궁금했었습니다.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저걸 제가 그 표현할 수 있는 걸 가능하면은 저 자세하게 그려서 드렸는데 또 그게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잘 지어서 대단히 그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서 이게 더 제가 설계했던 것보다 더잘 지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한국에도 제가 돌아가면은 이어더더 좋게 발전시킨 거를 더 적용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의 그 부처님의 가피가 내리시길 바라면서 정한 스님께서 원하시는 앞으로의 그할 일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.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.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또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.